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오늘은 MMGL 룸글 신상 추천편인데요. 룸글 이번 시즌 룩북이 너무 갬성진 거예요. Botanical Harmony라는 주제로 꽃밭에 모델들을 얹어놨는데 이건 너무 아니야. 은은한 컬러감들의 옷들과 풀떼기의 조화가 예술이에요. 그리고 구독자님들을 위한 특별 할인. 3월 한 달 동안 룸글 쇼룸을 방문하셔도 구매하시면 25% 할인을. 스토커즈 구독 필수예요. 역시 우주 대스타 킹갓 제너럴, 룸글 사장님. 자, 그럼 제가 추천드리는 룸글 신상 제품들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첫 번째 제품은 출시되고 굉장히 인기 많았던 링클 레더블루종인데요. 5번 실루엣의 큰 사이즈 기준 6,8 총장으로 엄청 크롭하지도 않고 길지도 않은 딱 적당한 기장감이에요. 정면에서 봤을 때는 부담스럽지 않은 절개 디테일이, 뒷판에는 액션 플리츠가 적용돼서 이게 뭔가 남성미가 넘치는 느낌이 나면서도 이게 활동성이 좋게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밑단은 밴딩으로 동그스름한 핏을 연출해주고요. 투웨이 지퍼가 있으니까 이거 밑단 조이는 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자켓의 포인트는 링클 원단감 아닐까 싶어요. 샌드틱 레더이지만 매트한 편이고 은은하게 들어가준 이 링클 이펙트가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실물로 봤을 때 블랙 컬러에서 조금 더 요게 잘 보였고 그레이 컬러감이 좀 더 은은하니 부담스럽지 않아요. 기본템 느낌의 레더 아우터가 있으시다면 추가 아이템으로는 이렇게 텍스처감이 살아있는 하지만 무난한 아이템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채색 톤을 즐기시는 분들께, 예를 들면 올블랙 룩을 즐기시는 분들께 이렇게 텍스처감이 달라지면 이제 그게 패션 센스 한 방울 효과. 이번 시즌 문글은 같은 원단감으로 여성 라인도 내주셨는데 다들 약간 크롭하게 작게 커플 룩을 노리셨나? 이틀 그래서 올블랙을 즐기시되 이렇게 텍스처감이 살아있는 아우터만 얹어줘도 포인트가 되고요. 그레이 컬러감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크림진 같은 거 셔츠 하나 이렇게 매칭해주시면 뭔가 분해 나는 크림진 룩을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아우터가 포인트가 되는? 다음은 좀 더 얇은 봄 아우터를 두 개를 비교해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블루종이 두 개가 나오더라고요. 숏 블루종 자켓과 집업 블루종 자켓. 뭐가 다른지 궁금하시죠? 두 자켓 원단감도 다르지만 풍기는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준비해봤어요. 우선 숏 블루종은 심플한 느낌의 카라 자켓. 소매 밑단이 샤프하게 끝나줘서 깔끔한 맛을 내준다면 집업 블루종 자켓은 하이넥을 접히게끔 이렇게 연출되는 스타일에 밑단과 소매단의 곱창이 있어서 좀 동그란 핏을 연출. 그래서 좀 더 캐주얼한 무드? 좀 이지한 무드가 나더라고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컬러감은 숏 블루종 자켓에선 스트라이프. 브라운기가 은은하게 도는, 회색기가 많이 도는 브라운 애쉬 컬러감에 스트라이프가 진짜 포일러말랑하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멀리서 보면 스트라이프가 안 보일 정도인데 이제 가까이서 보면 센스가 있는 거지. 그리고 집업 블루종 자켓은 애쉬 그린 컬러감. 보타니컬 무드랑 굉장히 잘 맞기도 하면서도 그린 요즘 여러분들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은은하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은 선 같아요. 원단감도 가까이서 보시면 뭔가 단색 컬러가 아닌 막 희귀해서 분해 포인트. 두께감적으로는 숏 블루종 자켓이 안감도 있어서 좀 더 두껍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두꺼운 편은 아니에요, 결코. 그리고 집업 블루종은 안감이 없이 쉬어한 원단감에 살에 닿는 느낌까지 시원한 그런 맛이기에 장맛 시즌 다시 꺼내 입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제품 추천 코디는요, 이번 SS 트렌드에 있었던 좀 루즈한 실루엣의 코튼 팬츠와 매칭을 해주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찰떡이라고 생각이 들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뭐 브라운 계열의 슬랙스와 연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린 색감은 어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실 크림젤 혹은 화이트 계열 코튼 팬츠를 꺼내오시면 진짜 너무 그 아우터가 사랑하는 맛? 아니면 브라운 계열의 슬랙스를 가져와도 되는데 너무 진하지 않은 톤으로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은 좀 더 키미 취향을 듬뿍 반영해서 추천드리고 싶은 아이템이에요. 입고 있죠? 제가 요걸 사실 입고 인스타를 올렸는데 기억에 남는 댓글은 베일밴드 인정합니다. 요망한 펀칭 디테일이 매력적인 제품인데요. 실루엣적으로는 오버한 사이즈의 셔츠를 카라리스로 바꿔주고 집업을 달아준 거예요. 아우터이긴 하지만 두께감도 얇고 펀칭 다 뚫려있고 요런 느낌이기 때문에 액세서리 아우터 같은 느낌? 그래도 아우터이기 때문에 양쪽으로 포켓 처리는 되어 있어요. 요런 카라리스 디테일을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런 게 또 봄 시즌 셔츠랑 딱 입어주면 이렇게 카라는 이렇게 빼꼼 나오는 요런 맛? 투웨이 집업이라서 코디 활용도도 굉장히 좋고 사용된 이 센터틱 레더가 굉장히 싼 티가 안 나요. 굉장히 매트하고 부드러워. 이 제품은 티셔츠와 레이어링 해주셔도 돼요. 하지만 적극 추천인 건 먼저 셔츠.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컬러감의 셔츠가 있다면 그 위에 얹어주시면 그게 좀 덜 부담스럽고 분해로 이렇게 바꿔주는 데일밴드? 그리고 크림 컬러감은 크림진과
함께 매칭을 해주시되 이너 셔츠만 포인트 컬러를 내주셔서 약간 올 화이트, 올 크림 룩 이번 시즌에 있었죠? 요거 활용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못생겼어, 방금 얼굴 엄청 봤었어. 아, 됐다. 마지막은 팬츠인데요. SS 트렌드 영상을 보시면 알 거예요. 루즈한 실루엣의 코튼 팬츠 제가 찾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팬츠는 사이드 비조 디테일이 들어가서 너입시 이거 비조 장식 때문에 뭔가 후질근한 맛이 안 나서 좋더라고요. 아우터가 메인이긴 했지만 사실 이런 팬츠는 하나쯤 갖고 계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베이지 그레이 컬러감은 물 빠진 듯한 느낌이 나는 코튼 원단을 사용해줬는데 제가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건 이 아이보리 꾸린 컬러. 얘만 원단이 좀 달라요. 뭔가 히크티크 스트라이프 브러싱된 이 직조짬이 굉장히 매력적인 제품이에요. 그래서 바지 하나만 입어도 포인트가 될 만한 아이템인 것 같아서 추천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봄에 시원해 보일 거예요. 스토커즈.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즌 문글 신상 추천편을 제 취향에 맞게 해봤는데요. 문글은 항상 과하지 않지만 입어볼만한데? 시도해볼만한데? 정도 선에서 좀 재밌는 요소들을 담아서 옷을 내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추천에 따라오는 건 뭐다? 구독자님들 이벤트! 아무래도 제 취향에 펀칭 레더는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펀칭 레더 가방으로 총 3분께 이벤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제 취향 듬뿍 담긴 셀렉션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이거 데일매드 진짜 꼭 기억할게요. 센스 지렸다. 지렸다, 예방가?